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천우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10월 셋째 주 일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에 통과된 겁니다.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까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실손 의료보험 청구에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해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 대행 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 및 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비롯해 전담 인력, 자료 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문제를 구체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의 자료 전송 방법 선택 기전 보장과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 지급 및 미지급에 대한 환자 민원 방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 후, 즉 내년 10월부터 시행되지만 30인 미만의 의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요.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정보 전송 대행 기간 선정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의료계는 요구사항이 법안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종사자들이 보험사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도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야흐로 추계 학술대회의 계절입니다. 매주 중요한 학술대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양대학교 치과가 주최하는 2023년 제12회 한양치의학 심포지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양치의학 심포지엄은 매년 연말쯤 3,400명의 개원이가 한자리에 모여 한해 개원가의 핫 트렌드를 정리하고 보철, 임플란트, 보존, 치주 등 다양한 임상 분야를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올해는 11월 4일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제12회 한양치의학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올해도 개원가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강의들이 마련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공릉서울치과 이승근 원장이 GBR을 위한 새로운 지면이나 기구 활용 등을 전달하는 강연을 시작으로 건강치대 치주과학교실 이동훈 교수가 흔들리는 치아는 빼고 임플란트로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서울치대 박주영 교수는 턱관절 질환자 가운데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강의를,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구강 아간면역과 박창주 교수는 그동안 가이드 수술 케이스 중 실수 혹은 실패 케이스를 공유하면서 교훈과 성공 노하우를 전합니다. 이번 한양치의학 심포지엄은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됩니다. 연말 보수교육 점수도 획득하시고 당장 손에 쥐어지는 강의도 들어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전 등록은 10월 30일까지니까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링크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대놀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